여러분 반갑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 채널의 김홍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진 넉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진은 제가 찍은 제가 출간한 상무주 가는 길, 불광 출판사에서 나오는 상무주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사진을 참고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은 석장의 사진은 유형이 비슷하고 한 장의 사진이 유형이 다릅니다. 처음 등장하는 석장의 사진은 유형이 비슷한데 마지막에 강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사진은 유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강의를 쭉 보시면 아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네모짜리 색종이를 늘어놓고 삼각형짜리 색종이를 늘어놓고 동그랗게 자른 색종이를 늘어놓았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여러분 종류대로 고르세요. 그러면 네모는 네모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모을 것입니다. 이미지도 네모짜리처럼, 세모짜리처럼, 동그라미처럼 각기 이미지의 형태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고르고 선별해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상 사진 공부의 99.9%는 완료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빠른 것 같은데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월명암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림인지 실제인지 약간 헷갈리실 겁니다.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것은 아마 거기에 창문이 달려있지 않으면 전혀 그것을 느끼기 어려우실 거예요. 다도해의 성 같은 곳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보시면 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진은 아마 그런 데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비틀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알아. 근데 아니네. 뭔가 달라 보이네. 하듯이 비틀어 놓는 겁니다. 그 비틀어 놓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틀어 놓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화각을 들이대고 샷다를 누르면 남과 확연히 다른 사진이 찍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사진은 대단히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 추상화 있잖아요.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넉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게 약간 추상적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익히는 그런 공부도 실제로 해보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역시 월명암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왠지 동양화 같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고 기둥이 있고 무슨 어떤 배경이라 그럴까 이런 게 일반적인 풍경과는 약간 다를 겁니다. 저도 이 사진을 촬영할 때 벽을 찍고 건물에 몰두해서 찍고 있다가 시선을 돌렸을 때 왠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아까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상황과 제가 스파크를 내렸기 때문에 앙리 까르띠의 브레송이 말한 것처럼 빛과 구도와 감정이 일치한 순간. 실제로 앙리 까르띠의 브레송이 한 말 아닙니다. 그럼 뭔가 스파크가 일어난 순간에 샷다를 누른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도 집에 와서 컴퓨터에서 열어서 보는 순간에 참 특별하게 찍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화각, 알고 있는 습관 속에서 찍힙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의존을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범위 내에서만 찍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의식일 수도 있고 저 내면 어디에선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어떤 광경을 만났을 때 샷터를 누르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채야 되는 거죠. 알아채지 못하면 그걸 보고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뭔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온 세포로 느낀다 그럴까요? 그렇게 셔터를 착 끌어주면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사진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저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찍으라 저렇게 찍으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너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찍고 싶은 대로 찍는데 많이 찍으면 세련되어진다. 다듬어지고. 그러니 나한테 어떻게 찍어야 좋겠습니까? 이런 걸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처럼 찍으라든지 누구처럼 찍으라든지 뭐 구도를 잘라서 이렇게 찍으라든지 그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온전한 자기 스타일을 망치든지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자기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고 촬영에 임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돌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진은 딱히 뭐라고 말할까요? 바다 사진입니다. 이거는 여수에 있는 향이람 앞에 있는 바다 사진입니다. 보고 있노라면 뭔가 물결의 흐림이 있고 물결도 이러면 바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일괄적인 게 아닙니다. 바다도 보면 오른쪽으로 파도가 치든지 왼쪽으로 물결이 흐르든지 뭔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찾아서 셔터를 누르면 화면 내에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유지하면 그렇게 지겹지 않은 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지는 햇살, 혹시 향이람에 가보셨습니까? 향이람에 가보시면 올라가서 대웅이람에 딱 서는 순간에 아 눈부시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 거예요. 밤이 하는 경우는 하루 종일 눈부십니다. 거기 그 눈부신 광경을 느낀 것. 어떻게 보면 인상파의 사진처럼 인상파가 뭘 느껴서 그려내듯이 자기가 받은 어떤 인상 같은 걸 찍어놓은 거죠. 아 눈부신 바다로구나. 물론 이 한 장의 사진이 아니고 바다 사진을 수없이 찍고 건물과 빗대어서 찍기도 하고 건물을 넣고 찍고 빼고도 찍고 다양한 사진을 물론 찍죠. 그런데 온전히 바다 한 장을 찍으면서 배가 지나갈 때 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배가 들어올 때 수없이 찍습니다. 그 중에서 아 역시 향이람 사진은 저 빛나는 바다가 주는 이미지가 가장 인상적이야.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사진 한 장을 남긴 겁니다. 딱히 뭐라고 말하기 힘든 어떤 형상들이 있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절이야, 이거는 무어야, 벽이야, 이거는 나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사진 좋은 사진을 구별하는 법을 한마디만 더 드리면 만약에 제가 무엇인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었는데 그게 구슬로 끝이 난다. 구슬. 말을 했을 때 딱히 뭐라고 말하기 힘든 어떤 형상들이 있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절이야, 이거는 무어야, 벽이야, 이거는 나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사진 좋은 사진을 구별하는 법을 한마디만 더 드리면 만약에 제가 무엇인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었는데 그게 구슬로 끝이 난다. 구슬. 말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아 이것은 향이람 앞에 있는 바다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아,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은 시쳇말로 별 볼 일 없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봤던 사진 있죠. 두 번째 봤던 사진을 보고 아 정자가 있고 나무가 있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이상 설명할 것이 만약에 없다고 칩시다. 그 사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쓸 여지가 없습니다. 설명한 거잖아요. 설명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렇다면 말로 설명해도 되는 것을 왜 사진으로 합니까? 글로 설명해도 될 것 같으면 왜 사진으로 합니까? 사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나무가 있어. 정자가 있고 나무가 있다. 단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진은 성공적인 사진입니다. 이것은 벽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언적으로 말하고 나면 끝이 납니까? 벽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런데 뭐가 스물스물 안에서 얘기를 더해달라고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진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풍경사진처럼
건물도 보이고 형상도 보이고 이것저것 다 보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힌 사진은 어떻게 보일까? 어떤 형태를 보여야 될까? 예제를 네 번째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향이람이라고 하는 건물만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등도 달려 있고 기둥도 있고, 기둥도 딱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죠. 약간 옆으로 와서 빼딱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돌거북들이 있습니다. 향이람은 거북샘이에요. 거북 암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이람을 상징하는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계단도 있고 지붕도 있고 저 너머 보면 4월 초파일을 준비하는 등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 단장을 보고 이것은 향이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향이람 사진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 가지고는 이 사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말하고 싶어하는 요소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무엇인가를 찍지만 그 무엇인가의 이면에 있는 것까지 같이 담겨야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까지 같이 담겨야만 그 사진이 스트레이트하고 멋진 사진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찍든 뭘 메이킹 포토를 하든 어떤 걸 하든지 사진 너머에, 인화진 너머에 뭔가가 찍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인가를 있는 형태를 구상이거나 추상화처럼 찍더라도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 채널의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